이 썰은 배추 김치랑 아이고 아유 갓김치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네? 선물! 어머 아유 아유 고마워 아유 선생님 이제 삼촌 안녕 삼촌 삼촌 찍어주자 삼촌 줘봐 젤리 줘봐 젤리 줘봐 젤리 줘봐 사진 찍어주자 부끄러워? 멀리서 멀리서 사진 찍어주자 고마워 네네네 어, 네. 네. 네네네네 당연하죠 예 아, 괜찮은데 일로와 누나 삼촌 안아주세요 찍자 눈 앞에서 이거 왔네 이쪽이 멋있죠? 어, 이쁜 거 같아. 선생님, 여기 보고. 선생님, 여기 보고. 아빠 보고. 고이, 고이. 선생님, 긴장하지 말고. 그렇지. 여기 봐, 아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 건강하게 잘 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GS25, 여기 파주에서 잠깐 알바하러 왔어요. 원소주 스피리츠 7월 12일 날 출시 기념으로 했고 만약에 동네에 있으면 놀러 오세요. 어우 토요일 날 그 풀파티 행사했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주 스피릿 한 병 줄 수 있나요? GS25 조끼가 네. 엄청 잘 어울리네요 진짜. 응. 저 이거 무대 의상으로 입으려고요. 지금 쉬는 시간이라 라면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대표님 따서 드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불량 알바생이라서 쉬는 시간에 원소주 먹습니다. 사장님한테 허락을 맡았나요? 저도 사장이라. 갑자기 이제 박재범 갑질 이렇게 뜨는 거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착하셔요. 너무 착하시고 너무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순하셔가지고 여기 동네 분들이 되게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의지도 많이 하고. 오, 이 너구리 보다 이 김치가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가 네. 좀 다른 일이랑 어떻게 좀 다른가요? 오늘 해보시니까? 당연하죠. 제가 어쨌든 평소에 하던 일이랑 완전 다르죠. 어쨌든 이게 수많은 브랜드들이랑 이렇게 알아야 되고 저는 진짜 담배 브랜드 막 거의 막 한 막 120개 있는데 그거를 다 어디 뭐 무슨 얘기를 하시면 바로 찾으시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손맛을 좀 보신 것 같아요. 바코드 찍으시면서. 그러니까 나름 재밌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딱 맞춰야 이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약간 좀 했다는 게 약간 좀 희열이 나름 있더라고요. GS26 언제 시작하세요? GS26? 2028년. GS25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2028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면 얼마 만에 드신 거예요? 라면 근데 나름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최근에 거의 타코랑 곰탕밖에 안 먹었어. 진짜로 타코 아니면 곰탕.
아, 원래는 타코는 원래 좋아하셨는데 네. 곰탕은 갑자기. 곰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먹었는데 꽂혀가지고 그래서 거의 약간 타코 아닌 곰탕은. 지금 크리시랑 곰탕 어울리나요? 제가 다음에 곰탕집 이렇게 갖고 가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타코랑은 어울려요? 타코? 응. 뭐 원소주 전통주랑 뭐랑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원소주 스피릿이잖아. 원소주 스피릿은 이런 뭔가 그 좀 자극적인 거랑 어울리는데 그냥 원소주는 오히려 약간 회나 이런 맑은 국물이나 이런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면 GS에서 파는데 원소주 스피릿이랑 편의점에서 파는 약간 자극적인 음식 뭐가 어울릴까요? 같이 사가지고 가시면 너구리 김치 아니면 아까 그 손님들이 산 닭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닭발 되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곱창도 괜찮고. 편의점에서 곱창 파나? 아 이런 촬영 좋네요. 이 정도면 이제 촬영 할만하지. 아까 아직 판매하기도 전인데 네. 원소주 스피릿을 막 나누셨잖아요. 네. 왜요? 괜찮나요? 괜찮죠. 어쨌든 찾아주는 것만으로 좀 감사하죠. 감사하고. 오늘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초반에 있었어요. 진짜 그쵸? 그 형님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원소수 아세요? 필요해요? 아니요. 진짜 카일답하고 바로 갔어요.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진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두가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으니까 존중하죠. 그래서 오늘 약간 외곽에 왔잖아요. 그죠. 그죠. 좋더라고요. 좋아요. 저는 이런 여기 막 밭도 있고 되게 이런 자연이랑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동네 분들이 좀 시크하시잖아요. 아유, 야 가끔 방금 저 째려봤어요. 대박. 안녕. 들어가. 보통 이렇게 네. 주범님한테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죠. 당연하죠. 제가 어쨌든 뭐 저를 뭐 제가 막 유명하다고 막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알거나 뭐 좋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근데 저기 팬분들 때문에 라이브 방송 켜신 거잖아요. 네. 아닌데. 아니에요. 작가님이 키라고 해서 좀 켠 건데. 그럼 그렇죠. 뭐 이 팬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알려주는 거죠 그냥. 알바했던 거 약간 물어보시 여기 알바하셨던 분들 많지 않을까요? 편의점 알바 팁 같은 것도 좀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지금 스페인어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말을 네, 걸고 있어요. 진짜 편의점 알바처럼 대하는 거 웃기네. 저 진짜 오늘 편의점 알바예요 여러분.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어디십니까? 저 지금 파주입니다. 파주. 여기 파주. 파주. 혹시 저희 이제 화목도 입고되는 거 네. 한번 라이브 한번 해주시죠. 아, 화목. 질수 네. 스페인어 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아, 한국어로도 얘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7월 12일 날 GS25에서 원소주 스피리츠가 출시되고 이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 재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GS25에서 원소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원소주 GS25에서 알바하는 거를 여기 이제 촬영으로 담았으니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잘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비고 김치 맛있다. 개맛있다. 그리고 나한테 빵빠레 준 아가 고마워.
잘 먹을게. 끌게요, 여러분. Peace.